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오늘도 뭐, 역시 전체적으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쵸. 그 모조리 강세였던 2차전지 주들도 빠지는 종목들이 몇몇 좀 보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이번 주 계속 얘기하네. 포스코 그룹주랑 에코프로 그룹주. 장 초반만 해도, 이제 빠지나 보다 싶었는데. 아니요. 안 내려가더라고요. 가만히 안 둡니다. 절대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종목들도 오늘 계속 나옵니다. 정말 불꽃까지 타오르고 있는데요. 진짜. 2차전지 가지신 분들은 언제 차익 실현하면 좋을까? 이 고민 정말 좀 많아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고. 그렇죠. 못 가지신 분들이라면. 언제? 이거 언제 들어가야 되나? 눌림목 언제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 마음의 준비 됐다. 네. 예. 그런데 안 나와, 기회가. 정말. 정말 하루하루 애가 타실 텐데. 랭킹쇼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전략, 종목마다의 대응 전략을 정확히 좀 판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밑에 실시간 종목 상담 나와 있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거 점검 하고 가셔야 발 뻗고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셔도 저희가 전화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튜브 채팅창 한번 가볼게요. 네.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자, 들레미님 오랜만에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확 올라오네요.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가 딱 보자마자 떴어요. 노림수인가요? 자, 그리고 아나님, 메이로님 반가요 해서 메이로가 누군가요? 메이로? 토메이로. 토메이로. 성이 토시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토메이로. 토메이로. 잠깐만요. 토메이로 잠깐 실수했는데요. 들레미님 서운하시게. 들레미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타 이러면 곤란한데요. 그러니까 AI가 약간 좀 버전이 낮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체이서님께서는 좋아하시는 네. 녹차 프라페 드시고요. 그렇습니다. 종목 좀 올려주세요. 종목. 종목 신난이 왜 안 오죠? 오늘 뭐 궁금한 거 하나도 없으십니까? 이거 제가 앞서 오프닝 때 이야기했던 게 그대로 아닐까 싶어요. 그런가 봐요. 지금 종목은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요? 2차 전지 언제 가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보다는 일단 새로 들어갈 거. 이분 바꿔. 랭킹쇼가 아니라 전지쇼. 진짜 요즘에 극단적으로 쏠려있는 시장이어서 그렇죠. 저희도 이게 맞는 건가. 물음표가 많이 뜹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 저희 여러분께서 종목해서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는 랭킹에 대한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자, 오늘의 랭킹 주제 지금부터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알려주실까요? 오늘의 키워드 뭡니까? 출발. 시작, 스타트. 이 얘기가 왜 나온 걸까요? 전혀 감도 안 잡힙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바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죠? 하계 휴양 휴가 출발 선호 날짜를요 국토부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2023년 하계 휴양 교통설계 조사 결과. 자, 여러분 이번 주도 지금 속해 있어요. 그러네. 이거 좋은데 이거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7월 22일부터 28일 그러니까 이번 주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시렸어.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월 19일 이후까지 출발 선호 날짜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야, 좋다 이거. 언제 가장 많이 갈까요? 피해가야죠. 이 계획을 한번 지금 아직 안 짜신 분들이라면 오늘 랭킹쇼 함께 하시면서 휴가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7월 22일, 28일 이번 주를 포함해서 주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의 휴가 출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이 순위가 어떻게 짓게 됐을지 조사가 됐을지 한번 추측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종목 진단을 하는 동안에 또 여러분 계속해서 랭킹쇼도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종목 가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잠깐만요. 이분이시군요. 숙취앤토마토님께서 그렇죠. 요즘에 어제 저기 가장 많이 팔린 과일이었나요? 그렇죠. 토마토가 1위였는데 절대로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숙취에도 토마토 좋습니다. 자, 일단 가지고 계신 종목을 좀 봐야 될 텐데 이 종목 요즘에 언급이 좀 잘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안 좋네요. 카지노 파라다이스입니다. 매수가가 15,000원이고요. 15%. 그렇죠.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답답합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이 파라다이스 13,300원이고요. 손실 권역이고 이걸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연저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전문가님 파라다이스인데요. 답답하다 이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파라다이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도 우리 시청자님 말씀에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데요. 근데 지금 이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조금 답답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지금 뭐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거의 7배가 많았어요. 오늘도 그거보다는 조금 완화가 되긴 했지만요. 또 하락 종목이 한 3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냥 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지수 자체는 오늘도 양시장 모두 좀 플러스권 나오고 있고요. 특히 뭐 코스닥 지수 말고 코스닥 150 지수를 보면 2.3%나 올라왔어요. 자, 이게 일부 그 2차 전지 섹터들 이런 쪽이 다 좀 땡겨 놓은 겁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뭐 이런 때는 좀 이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든지 그게 다라면 좀 완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쏠림 현상, 극단적인 쏠림 현상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완화가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면 여기서 실적 부분들 이런 쪽이 뭐 작년보다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 자체가 좀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 이런 쪽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3년 내내 굉장히 안 좋았었죠. 작년에도 뭐 초반에는 코로나 영향권에 있었고요. 재작년 뭐 20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좀 나아지는 그런 분위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작년에는 저 영업이익 기준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의 경우는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그 과거에 되게 전에 있었던 뭐 그 영업이익 수준도 좀 이게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저 팬데믹 전에 영업이익 기준 뭐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발생이 됐는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만 하더라도 지금 뭐 한 19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고요. 2분기에는 1분기보다 훨씬 더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부분들은 되게 좋아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올해 예상치들, 연간 예상치들 나오는 걸 보면 뭐 한 1,400억 정도 수준 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지금 뭐 1조 2천억 정도라면 주가 자체는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낙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오는 구간에서 답답하다고 이런 것들을 뭐 그냥 잘못 오판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자, 지금 주가 수준은 바닥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요게 일봉에서는 그냥 땅 파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전저점까지도 깼죠. 하지만 이 주봉으로 가면 뭐 기댈 자리가 있고 좀 더 큰 월봉으로 보시면 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다중 바닥을 이렇게 찍은 자리가 있죠. 자, 여기 저 2016년이죠. 그 다음에 2020년도 이때 팬데믹이 발생됐을 때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그때도 만 원 살짝 깨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지금 정리할 그런 이유는 하등에 정리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이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올려주셨는데 15,000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좀 기다리시다 보면 뭐 하반기 정도에 또 이 쏠림 현상 좀 완화되고 하반기에 실적 부분들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오면 17,000원선 근처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라다이스 살펴드렸습니다. 이 진단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 시장에서 진짜 휩쓸려서 판단을 오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비단 숙천토마토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다 같이 참고하셔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파라다이스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죠. 주식이요? 네. 심리가 한 8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저거 아는데 왜 당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분위기 막 잡히고 사람들 떠들고 막 그러면 심란해지면서 그렇습니다. 휩쓸립니다. 야, 조심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자 다음은요 김정희님께서 DK랑 아 오늘 뭐 뜨겁습니다. 아니 이제 여기도 리튬 붙었죠. 리튬. 그렇습니다. 소재가 살짝 이렇게 뺨을 스쳤어요. 스쳐 지나가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매수가 얼마가 좋을까요? DK락이 최근에 12,600원 갔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쭉 내려왔다가 오늘 한 번에 양봉을 뽑아내면서 전고점 수준 근처까지 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나왔어요. 거래량도 많이 실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가적인 상승의 신호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그냥 매수 사고 싶다 정도로 끝내야 되는 건지 그냥 반짝하고 말면 진짜 허탈하죠. 열받죠. 이거 샀는데 내일 떨어져 버려 차익 나와 버리면 진짜 맞아, 열받죠. 열받아요, 진짜로. 진짜.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잘 좋은 타이밍에 물어보셨습니다. 전문가님, DK락 사도 되나요? 예, 이 DK락도 리튬이 붙었습니다. 자, 뭐 오늘 뭐 나온 얘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 DK락이 리튬 공장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엑스모빌이 저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공장을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뭐 그런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야, 리튬 공장을 엑스모빌이 만들면 피팅, 개장용 피팅 사업을 하는 DK락 같은 경우는 좋아지겠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DK락은 리튬보다는 과거에는 수소 관련해서 좀 많이 움직이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수소차나 그다음에 뭐 수소 충전소 같은 것들 요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때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강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저 수소 쪽 같은 경우도 거의 못 움직이고 있죠. 근데 뭐 이 수소 쪽도 지금 최근에 뭐 한 한두 달 정도 전부터 뉴스들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요. 수소 관련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청정에너지 쪽 뭐 이런 쪽보다는 원전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 수소 쪽 같은 경우는 현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원전 쪽에서 저 발전을 하고 저녁에 밤에 전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할 때 그때 남아도는 전기로 수소를 만든다라는 뭐 그런 개념, 핑크 수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걸 갖고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좀 부합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DK락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면 충분히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그럼 실적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적 부분들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 같아요. 뭐 매출액 영업이익 역시 저 작년보다는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작년에 1월 달부터 3월 달에 매출액이 200억, 215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순이익 역시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요 DK락을 매수를 문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오늘 뭐 한 6% 정도 이 정도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또 이렇게 확 잡아서 이게 전저점까지 밀리고 막 그러면 아, 또 괜히 잡았나 하고 막 이렇게 심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분할해 갖고 매수하세요. 자, 뭐 지금 매수를 하시려면 총 비중을 만약에 뭐 10%를 생각하고 있다라면 한 3번 정도 3%, 3%, 4%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한 20% 비중을 생각하고 계시다라면 뭐 한 6%, 6%, 8% 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나눠 갖고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1차 매수를 들어가고 좀 더 조정받는 구간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실적을 믿고 좀 기다려 보신다라면 지금 DK락의 시가총액이 1,12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뭐 실적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도 주가 수준이 싼 겁니다. 충분히 공략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한 세 번 정도에 나눠서 매수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김정희님께서 사고 싶어요 하셨던 DK랑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지금 보이니까 요거 믿고 한번 분할 매수 전략도 해보시는 거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 잠깐 보니까요. 지금 졸파고 TV님께서 혹시 해외 가시나요? 누구한테 여쭤보는 거죠? 아, 미란의 거랑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 해외 가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렉쇼 주제가 휴가 출발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번 여름에 휴가 계획이 없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더위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네. 이런 날 어디 가봤자 저한테 휴가가 잘 안 돼요. 아, 그냥 에어컨이 빵빵히 네. 틀어진 곳이면 어디든 휴가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막상 계곡 얘기, 뭐 바다, 해외 얘기 이렇게 들으니까 예. 아, 한번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절파고 TV님, 몽골을 추천하신다고요? 몽골이요? 우와. 저는 개인적으로 GDP 우리나라보다 낮은데 안 갑니다.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 그래요.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종목진단을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진단 이번에 살펴볼 게 전화가 지금 걸려와 있어요. 좋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손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에스코넥이요. 에스코넥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 말씀해 주시죠. 1830원에 15%예요. 아, 1830원에 15%요? 네. 요거 바로 최근에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직 좀 된 것 같은데요. 한 두 달 됐나?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전에 또 상승 강하게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네요. 아, 예. 자, 이 에스코넥이 좀 잠잠하나 싶다가 요 며칠 사이에 다시 또 불을 뿜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윗골이 좀 달긴 하네요.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네, 매도가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고 매도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자, 전문가님, 에스코넥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 종목 매도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까요? 자,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좀 이리저리 엮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저 삼성전자에서 VR 기기를 잠깐 만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VR 기기 부품을 납품한다 그래서 VR 관련주로 뭐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했고요. 또 홀로그램 관련주로 분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 쪽에서 국제 산업 단지 회사가 이 에스코넥 사업장에 방문했다라는 뭐 그런 내용에 따라서 또 네옴시티 관련주로 이게 분류가 되기도 했고요. 자, 뭐 갤럭시 폴드의 일부 힌지를 납품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뭐 이 저 커리어넷이라는 그런 취업 사이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또 교육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고요.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엮이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이 에스코넥입니다.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움직여도 그렇게 길게 강하게 오래 움직이는 그런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자, 그 부분 뭐 사람도 사람마다 다 성격들이 다 틀리듯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과거 움직임들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오래 움직임은 좀은 어느 정도는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실적 부분들이 작년에 2분기까지는 적자였어요. 근데 3분기에 흑자 전환했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이 좀 좋아지는 그런 측면들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공존하는 저 기대와 우려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존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요럴 때는 그냥 기술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딱 봐도 월봉인데요. 딱 봐도 지금 여기 거래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표시를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요 정도 수준이고요. 이쪽에서 보면 윗꼬리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달았던 자리들이 많아요. 자, 이 자리마다 급등했을 때마다 예, 밀리고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급등했던 가격대가 만 2,500원 근처 정도 이상까지 가면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도 그런 모습에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고가가 2,475원이 고가였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일봉 보시게 되면 예, 거기서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매물 때 근처에는 진입을 항상 한 상태고요. 자, 뚜렷한 뭐 이렇게 좀 뭐든지 똑똑하게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합니다. 다만 뭐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또 다른 테마로 하나 엮이는 게 2차전지 쪽에 배터리 폭발을 방지하는 전류 차단 장치 뭐 이런 거를 납품한다는 물량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뭐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자, 뭐 그렇게 아주 길게 강하게 이렇게 저 추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오늘 움직임들, 뭐 오후장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오후장에 보시다가 한 2,200원 정도가 되겠네요. 한 2,180원 정도. 자, 주가가 2,180원 정도 아래로 떨어지면 예, 곤란합니다. 그때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후장에도 주가가 안 떨어지고 2,180원 위에서 이렇게 조금 예, 있는 모습이다라면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좀 그 가격만 안 깬다라면 추가 반등 시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800원 여기 가격 2,180원이요. 그 가격 아래로만 안 떨어지면 보유하시고 만약에 그 가격을 깬다라면 예, 그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뭐 지금 오늘 2,180원을 안 깬다라는 전제하에 뭐 2,500원에서 2,600원 사이 정도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략 뭐 한 2,55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오면 2,550원 정도에서 정리하시고 오늘 2,180원이란 가격을 붕괴시키면 예, 그때 그냥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잘 기억해 두셨죠? 2,180원을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주기만 한다면 윗방향에서 2,500원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참고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수익 꼭 보고 나오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에스코넥 살펴드렸습니다. 설명을 잠깐 듣는데 네. 도대체 이 회사는 뭘 그렇게 많이 한 걸까? 깜짝 놀랐어요. 여기 사장님이 이것저것 촉이 좋으신 것 같아. 여기. 아, 여기, 대단합니다. 이렇게. 자, 재미있는 종목 진단 하나 다녀왔는데요. 네. 자, 랭킹 저 주제로 다시 곧 가보겠습니다. 자, 5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가 출발 서너 날짜. 가장 인기 없는 거, 언제? 8월 5일에서 10일을? 저때 가야겠군요. 저때. 저때가 가장 인기 없을 때. 계획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 그때 한번 가야겠네요. 아니, 근데 딱 봤을 때 왠지 저때가 네. 피크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7월일 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저는 아예 갈 때는 아예 9월, 10월 이렇게 가기 네. 때문에 전혀 상관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8월 저 5일에서 10일을 저 때가 인기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입니다. 이게 5위였어요. 저는 7월 29일에서 8월 4일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 때가 둘 중 하나가 1, 2위라고 네. 생각했는데 일단은 1위 후보 중에 하나가 5위로 나왔습니다. 네. 이거 다음으로 선호되는 날짜도 언제일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4위를 맞춰가시는 동안에 저희 또 종목 진단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지금이니 님께서 이분 종목을 제가 또 하네요. 자주 봐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이니님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기억을 맞아요. 합니다.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야, 이것도 오랜만에 보는 듯한. 이것도 계속 내려가네. 이것도 네. 18,000원에 사셨는데요. 그러니까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셔서 사신 거 아닐까요? 정말 이 5G 시대를 대표했던 종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나름 또 이 공부를 해본 것도 5G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 다른 것도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좀 옮겨 타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2.7% 하락을 해가지고 수익권이 이제 매수가 밑으로 갔습니다. 16% 보유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면 수익을 놓치신 거잖아요, 지금. 이거 너무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전망. 알겠습니다. 네. 알아보죠. 이재필 전문가님, 서진 시스템 이거 장기 보유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뭐 장기 보유를 이왕하셨으면 앞으로도 좀 더 장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서진 시스템은 기지국 케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기업이었었고요. 뭐 향후에는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죠.
자, 요런 부분들 관련해 갖고 좀 부품들 요런 것들이 실적을 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뭐 그리고 이쪽 뭐 저 알루미늄 부품 같은 것들 전기차 쪽에요. 차량용 알루미늄 부품 같은 것들 요런 부분들도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쪽에 향후에는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 자체가 지금 뭐 한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자, 그렇게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 요게 뭐 실적 부분들이 실적만 이렇게 증가가 된다라면 이 나중에는 그 주가 자체는 그 실적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테니까요. 자, 올해 1분기 실적 굉장히 대폭 증가했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 저 매출액이 1,400억 작년에 올해 1분기 1,900억 정도 나오고요. 자,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한 저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전년 동기보다. 그리고 뭐 2분기, 3분기 실적들도 지금 1분기 때보다 점점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예상치 나오는 거 보면 이 현재 주가 자체는 그렇게 뭐 크게 부담스럽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보시면 이쪽에 지금 얼마 전에 여기 21,300원을 찍었었는데요. 이 가격이 보시게 되면 이때죠. 자, 여기 지금 21,000원 정도를 찍었는데 여기서 예, 거래가 저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되는 그런 자리랑 이렇게 겹치게 되죠. 자,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이 좀 매물대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근데 저 부분을 좀 이렇게 강하게 뚫어주면 모르겠는데요. 자, 이 매물대를 그렇게 쉽게 강하게 뚫을 것 같진 않고 그 전에도 보시게 되면 약간 위에 있지만요. 여기도 매물대가 좀 이렇게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위쪽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조금 뭐 좀 가다 보면 저항에 부딪히고 또 좀 가다 보면 저항에 부딪히고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전고점 21,3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또 한번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뭐 실적 부분들이 좀 더 좋아진다라는 그리고 주가는 뭐 실적에 언젠가는 지금처럼 뭐 극단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는 구간이 지나게 되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반영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올해 실적 예상치 나오는 게 한 1,000억 정도 예상치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들은 지금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매출 쪽에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ESS라는 것도 지금 뭐 우리가 전기가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뭐 지금 매도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아마 뭐 올해 정도 올해 갖고 계셨다니까요. 올해 말 정도까지만 기다리신다라면 뭐 한 2만 저 전고점 그 정도는 충분히 갈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거를 좀 뚫게 되면 한 2만 3천 원 이상, 2만 4천 원 정도 뭐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가지고 계시고요. 서지 시스템 전고점 우선 단기적으로 가능하고 그거 네. 뚫어내면 2만 3천 원에서 2만 4천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 진단을 계속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유튜브에서 우리 봉우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네. 아, 큰일 났네요. 이거 한 소름 돋굽니다. 이거 종목이 큰 종목이 아니네요. 아니 이게 주가가 지금 신저가 기록을 쓰면서 내려가는 모습이죠. 상당히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매수 가격이 1206원이고요. 비중이 20% 적지 않아요. 그러네. 근데 지금 어떤 말씀해 주시냐면 계속 물타기 했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처음 매수하신 가격이 높은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제일 코로나 이전에 거의 저점 수준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지금. 그러네요. 아, 손절을 그냥 해야 되는 건지 조금 기다리면 여기서 내림세가 멈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표 전문가님, 한 소름 돋고 이거 자꾸 내려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손절할까요? 자, 이 한솔홈 데코는 탄소 관련해 갖고 뭐 탄소 배출권들 뭐 과거에 이런 쪽이 부각될 때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저런 것들 저 뉴질랜드에 그 이유가 뉴질랜드에 만 헥타르 정도 해외 살림을 조성 중이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런 쪽이 요즘 부각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실적 부분들 다 살펴봐 드렸지만요. 실적만 좀 증가한다라면 충분히 보유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한솔홈데코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자,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매출액도 많이 줄었어요. 아까 상담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지금 계속 좋아져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는 적자 전환했습니다. 1분기. 자, 그렇다면 기댈 언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에라도 의존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쪽이 저 2022년도에 저점 찍었던 자리가 있는데요. 자, 보면 오늘 안타깝게도 이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게 그전에는 팬데믹 때는 저 520원까지 빠진 적도 있었죠. 자, 지금 이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기댈 언덕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석대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전저점을 기댈 언덕을 다 깨고 내려간 자리니까 이 종목은 손절하는 게 정석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손절 감행하시고 다른 종목에서 좀 이렇게 수익을 얻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솔홈데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아, 한솔홈데코는 아쉽지만 네. 손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재필 전문가 여기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한 종목진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네. 한 960명 정도가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예. 예. 1000명 채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예. 또 랭킹쇼 주제, 오늘 이렇게 잡혔죠? 휴가 출발 선호 날짜입니다. 요 얘기 5위를 아까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4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위는 어떤 날짜인가요? 8월일까요? 8월? 8월 12일에서 18일. 바로 그 다음 주. 아, 그렇군요. 어허. 알겠습니다. 8월 12일에서 18일 이때가 4위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진짜 창원의 것처럼 8월 이때가 가장 네. 화끈하게 이게 보니까요. 네. 지금 아예 일찍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예 네. 늦게 가거나 그렇죠. 이쪽으로 그렇죠. 선호를 하시는 게 아닌가. 제 기억으로는 예전만 해도 8월 첫 주, 둘째 주 초반에 거의 다 많이 갔던 그렇죠. 기억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과연 네. 같은 쪽으로 지나게 될지 양극단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랭킹쇼 주제 정답을 여러분도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네. 또 다음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우리 김영일 전문가 휴가 갑니까? 가야죠. 아, 바다로 갈 겁니다. 아, 그쵸. 아니, 몸. 그쵸. 딱 이렇게 상해탈이하고. 예, 토마토의 양대 몸짱이 있죠. 예. 양대 그 누군데요? 양대. 제 옆에 하나, 저기 하나 또 두 분이 계시네요. 예, 이렇게.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종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금술사님께서, 야, 이거 우리 김영현 전문가한테 초반부터 좀 강력한 거 하나 드립니다. 아, 이게. 센지랩입니다. 차트 보면 지금 보유하신 지 영술사님께서 얼마나 허탈하실지가 이게 상장이 되는 게 상장 첫날에 사셨나 봐요. 이거 진짜 계속 내려가거든요. 네. 이게 올해 상장된 종목 중에 이렇게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종목이 몇 개가 될까요? 이거는 정말 너무 심하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 센지랩 맵게 들어가겠습니다. 13,192원에 10% 목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야, 이거 어렵네요.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센즈랩 같은 경우에 지금 진입하신 구간 이래로 이제 계속해서 쭉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사업 자체가 보안 쪽이죠.
이제 인터넷 보안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예전에 이제 이 ChatGPT 관련해서 뭐 이제 엮이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분명하게 이 기술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기술력에 비해서 실적 자체는 지금 그렇게 받쳐주지는 못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AI 관련해서 이제 뭐 보안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엮이는 쪽이 저는 조금 이제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거래량 자체가 메말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지금 현재 주목을 받을 만한 관심도가 완전히 이제 죽어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센즈랩 같은 경우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쭉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정리하기가 조금 이제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번 주에 FOMC가 이제 있잖아요. FOMC 결과에 따라서 저는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의 이 FOMC 결과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저는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를 또 이제 놓치지 않고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에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구간의 수혜를 받기보다는 여전히 저는 조금 더 이제 관심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과 업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즈랩은 어느 정도 어려우시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지금 보게 되면 간호 종목들은 계속해서 정해져 있잖아요. 2차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아마 지금 이러한 분위기다라고 한다면 FOMC가 지나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결국에는 또 이 집중받는 쪽, 주목받는 쪽을 또 접근을 해야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그다음에 약간의 해칭하는 전략으로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수익 회복이 빠르지 않을까. 결국에는 센즈랩 같은 게 주목을 받으려면 무언가 실적이 갑자기 확 큰 폭으로 뛰어오르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이제 이 수주권들이 좀 따온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언가 신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신사업이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러한 것들이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뭐 신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측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사이버 보안 쪽에 대해서 또 시장이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사이버 보안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집중도 자체가 좀 많이 뒤로 밀려있는 느낌이라서 이 종목은 해칭을 통해서 수익 만회하는 쪽으로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첫 종목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센즈랩 관련해가지고 해칭 전략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는 동안에 에코프로 그룹 주들이 더 가네요. 와, 진짜. 이게 와, 참...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이서 문님, 오늘 에코프로 수익금이 한 자릿수가 추가돼서 기분이 좋네요. 주주님들 화이팅입니다. 제이서 문님 축하드립니다. 와, 이렇다 보니까 에코프로, 포스코 이쪽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의 허탈함이 얼마나 심각할지 오늘 종목 진단하면서 더 많이 느껴져요. 그것도 있고 또 이거 에코프로나 이쪽에다가 공매도 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지금은 아주 최악일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일단 종목 진단을 더 가봐야죠. 네. 사실 한쪽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다양한 종목군, 다양한 사연을 갖고 계신 여러분을 다 도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정인숙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에스퓨얼셀입니다. 오늘 김병걸 전문가 종목 상담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것도 계속 내려가. 에스퓨얼셀도 이거 대표적으로 수소 아닙니까? 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간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소외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매수 가격이 25,220원입니다. 17,000원이죠. 손실이 굉장하거든요. 18% 비중 에스퓨얼셀 계속 보유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손절을 하고 빨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이번에도 맡겨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에스퓨얼셀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주목을 받느냐, 아니면 이제 그렇지 못한 종목군이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결국에 이제 가는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가버리잖아요. 비단 뭐 에코프로가 예로 나왔지만,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은 주목받는 쪽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SP월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소전지 쪽이고 국내 1위로 이제 이 건물용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 건물용 연료전지다라고 하는 거는 건설업황이 또 양호해져야 그래야지 또 수주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SP월셀 같은 경우에 이 건설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수주권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 4분기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큰 폭으로 회복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큰 폭으로 기대할 만한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소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기에도 지금은 어렵죠. 그러니까 수소는 결국에는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으나 다만 그 시기가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필연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에너지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국내 뭐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뭐 법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는 주목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SP월셀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최근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추세를 하락으로 돌리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이 이슈가 한번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크게 상승이 나왔죠.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면 추세를 완전히 하락으로 꺾어버렸고 이 상승이 나왔을 때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윗꼬리를 아예 다 그려버리면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즉 물량이 들어가기는 들어갔으나 그날 바로 싹 다 이 물량을 빼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힘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켜줬어야 될 저점까지도 깨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SP월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어떠한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많이 떨어졌고 2분기부터 그래도 이제 실적 바닥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씩 나오고 있으나 지금 현재 주목받을 만한 모멘텀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SP월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핵진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고 그 수익을 보신 만큼 점차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쪽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향후에 이제 SP월셀 같은 경우에 뭐 수소 쪽이나 혹은 이제 실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2만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한번 회복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중을 조금 조금씩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줄여 놓으셨다가 이 그 정도 구간 노리고서 대응을 해볼 수는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해칭해서 비중 줄이는 데에 집중하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앞서 살펴드렸던 센즈랩과 그 마찬가지 결론이 나오네요. 요즘에는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쪽은 철저하게 소외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손절해 보시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 보면서 좀 손실을 줄여가는 전략, 조금 더 빨리 줄여가는 쪽으로 가다듬어 주셨습니다. 네. 참고를 해보시죠. 자, 그럼 3위 공개하겠습니다. 예. 휴가 날짜 언제 선호할까요? 3위 공개하겠습니다. 점점 선호도가 높아져 갑니다. 아, 이번 주네요. 지금 가셨나요? 예, 21일에서 28일까지가 3위였습니다. 뭐 생각보다 일찍 아니네요. 일찍은 아니죠. 이거 7월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3, 4위가 예.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나요. 0.1% 정도. 아니, 이거 보면서 지금 날짜를 이제서야 실감하게 됐어요. 네. 저는 7월 이제 초중순 된다 싶었는데. 아니. 와. 저도 아까 전에 물어봤을 때 예. 진짜 7월 초인 줄 알고선 그렇게 대답했다가 시간 지나니까 벌써 8월이네. 이거. 정말 시간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8월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위는 7월 바로 이번 주였다는 점. 그러면 1위와 2위가 완벽히 나뉘네요. 그러네요. 딱 다음 주 아니면 아예 나중. 아예 나중. 아예 나중 개인적으로. 그렇습니까? 저도 네. 왠지 저게 1위일 것 같긴 한데. 안 겹치게 그냥. 네. 네, 1위와 2위는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이실까요? 필 에너지.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103,400원. 예. 얼마나 담으셨어요? 12%요. 아, 12%요? 이거 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요. 네. 예.
어떤 거 보고 좀 들어가셨습니까? TV 보고 들어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네네. 이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전문가님, 필 에너지 오늘 2% 오르지만 사실 이제 상장 이후로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업종 자체는 좋죠. 2차 전지 장비 기업이고 실적 자체도 이제 괜찮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일단 신규 상장 주식이라는 점. 신규 상장 주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라인을 확보를 했었던 구간에서 바닥을 이탈을 해버렸죠. 그러면 사실 신규 상장주는 언제쯤 바닥이 잡힐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애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공모가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공모가가 3만 원대로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3만 4천 원 정도로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첫날 상장했을 때 공모가 대비 13만 2천 원이니까 300%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단가도 공모가 대비해서는 절대 낮은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문제는 무엇이냐? 일단은 이 며칠 전에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된 것이 확인이 돼요. 약 한 120만 주, 13,000원짜리가 21일에 전환이 된 것이 확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도 약 한 90만 주 정도가 추가적으로 발행 이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속적으로 상장될 물량이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약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단가 자체가 지금 전환 사채가 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사실 8만 원이어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오늘 저가 78,6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바닥은 기본적으로 뚫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저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애초에 상장을 했을 때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받고 들어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매출 자체가 연간 한 1000억 넘게 나오는 기업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0억이 넘게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적 같은 경우에 충분히 잘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프리미엄 자체를 워낙에 이제 잘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자비스아트 이런 종목들처럼. 그런데 지금 이제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주목 도가 느껴지지는 않는 상황이면서 동시에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 압박까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정리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염두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사실 바닥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손절에 대한 부분은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는 9만 원. 그 다음에 2차는 10만 원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 단기적으로 9만 원에 1차적으로 매물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10만 원 정도 이제 매물이 형성이 됐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주고 전환사채 물량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익으로 나오겠다라기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정리한다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전략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정리하기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가는 종목만 가고 있으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 보시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해칭을 하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전환사채 물량 그 다음에 저점 지켜줬어야 될 구간은 뚫어줬다는 점으로 이제 봐서 이 종목은 수익을 회복을 완전히 다 하겠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손실을 하더라도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는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이게 손실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필 에너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아, 저라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으셔가지고. 아, 근데 걱정이 많이 돼요. 내 종목이 이러면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네. 아무쪼록 기운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항상 뭐 안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이러다가 또 대박 수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 꼭 기운 내시고요. 자, 계속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네. 아, 잠깐, 그러고 보니까. 김용을 전문가님 타이밍에는 종목들이 다 이렇게 힘들어요. 아, 지금 세 종목 나왔는데 세 종목 다 진짜 쉽지 않다.
다음 종목도 역시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막 예. 신나는 종목까지 아니거든요 지금. 다음도 그래요?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볼 텐데요. 아, 오랜만에 또 권희천님 종목 진단을 해드립니다. 아, 이 종목이 대한항공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이 2차전지 하나쯤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대한항공이 지난주인가 증권사 네. 리포트 많이 나오긴 했었었는데 예, 이게 뭐 그렇게 좋진 않던데요. 자, 그런데 일단 매수 가격은 25,800원이고요. 아유. 현재 주가 24,700원입니다. 아, 주가가 며칠 동안 좀 내림세 보여주고 있죠. 아, 비중이 25%로 적지 않으세요. 이거 왜? 자, 대한항공 향후 전망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 고생 좀 많이 했거든요. 이게 높을 때 사셔가지고요. 자, 예.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대한항공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정리해야 될 타이밍이 저는 결론적으로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항공사들이 흐름이 좋았었던 때가 결국에는 지금 이제 2분기 진입을 하기 전에 실적 시즌에 과연 어떤 종목이 좋을까라고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실적 시즌에 좋은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자동차 쪽하고 그다음에 항공주들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이 사실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수급받기 시작을 했어요. 23,000원 이 정도 구간부터 수급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 이미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거고 그래서 쭉쭉쭉 상승이 나왔죠. 사실 적게 나온 건 아닙니다. 대한항공 같은 덩치 큰 종목이 23,000원에서 26,000원까지 상승이 나왔고 2차전지나 반도체가 많이 가는 시장에서 이렇게 항공주들이 가졌다? 저는 충분히 잘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3일 연속으로 이렇게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만큼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으로는 상승이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시장 투자들이 판단을 한 거죠. 지금 길게 보게 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26,000원 구간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또 두텁게 이 매물을 형성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실적 외에 무언가 더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매물을 못 뚫어주고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진입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타이밍이 조금 늦으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구간도 정리를 하지 못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이 저점 지지 라인을 다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 지지를 받게 되면 이 정도 구간에서 그러면은 다시 이제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다시 한번 약 몇 개월 정도 지속이 되다가 항공주들이 이제 만약에 하반기에 또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아마 3분기에도 이제 2분기에 여행들 또 많이 가시잖아요. 아마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뭐 광복절도 껴있고 하니까 저도 그때 이제 여행 계획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또 이제 여행들 많이 가실 것 같고 예,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3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2, 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럼 시간이 저는 너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종목은 저는 잘못 들어갔고 정리해야 될 시기에 정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들어가실 계획이 아니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로 투자를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단가를 많이 높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길게 들고 갈 만한 매력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장기로 들어가시려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상승이 덜 나온 2차전지 쪽이나 반도체 쪽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단가는 메리트가 없다라는 점 교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까지 종목 진단을 봐드렸습니다.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도움 말씀 주신 김영일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해봤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 벌써 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 랭킹 주제 요구했습니다. 1위. 네, 1위 갑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선호 날짜는 1위는요? 다음 2등이네요. 주입니까? 다음 주. 다음 주엔 휴가를 안 가야 되겠습니다. 역시 저기 가는 역시나 부동 1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않았어요. 바로 저 시기. 역시 이번에도 1위 타이밍. 오, 압도적이네요, 수치가. 휴가는 10월에 예, 가는 걸로. 8월 19일 이후 이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한 거죠. 멀리 7월에서 8월 요 사이 요거 아니면 차라리
아예 나중으로 가자. 그렇죠. 8월 19일 이후가 2위 자리에 섰습니다. 네. 자, 이렇게 휴가 시즌 다가오고 있으니까 휴가 출발 서로 날짜 네. 오늘 랭키쇼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랭키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